의사진행 발언 겸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.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, 딱 1년 전 국정감사 날, 법무부 국정감사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질 못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. 야당 의원 그리고 야당 의원 보좌관들을 겨냥한 압수수색입니다. 왜 굳이 국정감사 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 강백신 반부패 1부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, 누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. 또 하나, 지금 장관 후보자들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김행 장관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영역의 문제입니다. 그런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답변이 어렵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지금 장관이 업무 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한 50-6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인사정보와 관련해서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한 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. 이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운영 현황 지금까지 인사검증 대상 및 범위 인사검증 매뉴얼 그리고 지금까지 검증한 인사검증 대상자의 명단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. 인사정보관리단 처음에 설립될 때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제 국회의 질문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 법무부에서 그동안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네, 자